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습니다. 정부 측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은 먼저 진보당 강령에 대해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는 것으로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장관은 진보당 해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1950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독일 공산당 해산 결정을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언론중재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 전 헌법재판관도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서 진보적 민주주의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정당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양두구육, 정면가도, 트로이의 목마 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정희 대표는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이 법정에서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당 강령과 관련해 진보당은 부당한 특권 해체와 동등한 주권 보장을 말했지 누구에게만 주권을 부여하고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 한 당직자가 당 강령 개정안에 대해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곡의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과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떠오르게 한다며 방어적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나치 정권의 이 선동가의 태도와 오늘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헌재는 내달 18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을 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여야는 오늘 만사를 제쳐두고 설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 여야 지도부는 귀성계급들을 만나 지난해 입법 성과를 홍보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AI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설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늘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맞춤형 보육 대책 등 당의 입법 성과를 설명합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 대책을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한기 대표는 설 연휴 기간 내내 민생 투어에 나서는데요. 충청권에 이어 광주와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민심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부각해 설 민심을 잡겠다는 각오인데요. 이를 위해 김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과 AI 확산 사태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조하며 여권 전체를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한길 대표의 민생 투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경제 민주화와 서민 보호 등을 위한 입법 성과 등을 설명했는데 김한길 대표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생 투어에 나선 것은 안철수 신당을 의식해 이른바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은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 결의안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를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례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북한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그제 북한에 다음 달 17일에서 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오늘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실무 접촉 전날인 어제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아 실무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 초 모든 카드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카드사 내부 통제뿐 아니라 카드사와 관련된 펜사, 가맹점, 제휴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가능성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초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 SK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등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의심 신고된 화석농장의 닭을 모두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I 발생 이후 수도권 농장에 내려진 첫 조치입니다. 해당 농장은 어제 사육 중인 닭 18,000여 마리 가운데 90마리가 폐사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는 가금류 농장이 없고 3km 내에 5만여 마리를 키우는 닭 농장 한 곳은 기존 AI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설날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 어떤 이슈가 거론되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밥그릇 챙기기인 밥상머리 민심 잡기가 아닌 국민의 밥상머리를 헤아려주는 민심 잡기이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